한겨울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는 채소 봄동이 섬마을 진도를 온통 건강한 녹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봄동이 봄이 나서 봄동이에요? 어, 요새 이제 밀 먹으니까. 아, 봄이 나오니까. 이제 틈은 늙어갖고 꼽혀. 아. 통 올라갖고.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배추도 와갖고, 근데. 어, 아니야. 이제 이놈 통 올라 꼽혀서 씨가 열어갖고 또 이놈 또 뿌려서 또 하고 가지. 아, 꽃이 피어서 그 씨를 해서.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일일이 다 이렇게 손질을 하시나 봐요. 응, 그렇게. 이것이 해서. 쌈 싸먹어도 맛있고, 네.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부침에도 해먹고, 이거 그 생지도 버무려서 맛있고, 생지 다 맛있어, 노물에도 맛있고. 아니 근데 어머니 지금 무엇을 자꾸 뜯어요?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요. 예. 네. 밑에를 뜯어야지. 어? 어? 이거 이거. 전이 노란 거 이거 떼야죠 이거. 아 노란 걸 떼요? 하고 딱. 똑바로. 아니 이거 다 먹을 내가 보고 다 먹을 건데. 이거 이걸 안 돼. 왜 안 돼요? 버려야지. 상품 가치 떨어진다고. 그래도 깨끗하게. 먹는 거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건데. 그럼요. 아. 이거 맛있을게요. 이게요. 실은 농약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자라서 이렇게 색깔이 이런 건데 사시는 분들 이런 거가 싫으신 거죠. 그죠? 예. 어. 아니 근데 이 봄동은 언제 나서 언제 수확하는 거예요? 언제 나서 이거 솎아야 되고. 응? 여기 가을인가 솎아 가을에. 가을에 솎아서 그리고 봄에 이게 수확하시는 거예요?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자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납작배추, 떡배추 등으로 불리는 봄동은 겨울에 들면서 씨앗을 뿌려 겨울과 이른 봄에 수확하는데요. 아삭하고 달콤한 그 맛의 비결은 바로 바닷바람에 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아 지금 어머니 세참 시간이에요? 네. 이야 어머니 오 벌써? 맞아? 어 최고 최고. 최고 맛있어. 쌈 싸먹고 겉절이도 맛있어. 어머니 사람도 산전수전 고생을 많이 해야 사람이 진국인 것처럼 이 봄동도 해풍 맞고 그냥 겨울 추운 겨울 다 지내고 이야 이 맛이 기가 막히네. 근데 봄동하고요, 그냥 그 배추무침하고는 또 완전 틀린 것 같아요. 아니요, 저거 소화도 잘 되고, 이거 소화가 잘 돼. 쌈 싸먹으면. 그럴까? 그럼. 그럼 이 봄동 농사하면 그냥 똥배도 없겠어요. 그럼, 아니요. 응? 이 풋컷을 먹으면, 삼촌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니까 좋아. 그러나 옆으로 이렇게 쌈을 싸먹는 거요. 지름 먹고, 참기름 먹고, 소금 먹고. 계속 먹어. 계속 먹어. 빵빵 무치면은 봄동 나물이 되네. 얼씨구! 봄동이야. 어이! 맛있는 봄동이야. 얼씨구! 앞으로 가려고 앉았더니. 주화가 잘 되고. 얼씨구! 전국 봄동 생산량의 90% 이상이 이곳 전남 진도와 완도, 해남에서 자란다고 하는데요. 겨울에 자랐지만 봄의 맛을 품고 있고 또 밭에서 자랐지만 바다의 건강함을 품고 있는 봄동으로 싱그러운 봄 기운을 입안 가득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서서히 다가오는 봄 기운은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육지의 봄꽃들이 계절을 말해주는 것처럼 요즘 여수 앞바다에선 한껏 물오른 소라가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에다 부지런한 손길을 더해 바다에서 봄을 끌어올리는 사람, 여수의 바다 농사꾼을 지금 만나보시죠.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고 그래서 늘 치열한 삶을 사는 곳. 이 거친 바다의 품에서 온몸으로 삶을 이겨나가는 이가 있습니다. 모진 시련을 딛고 인생의 봄을 마주한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바다도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만선의 꿈을 실은 고깃배가 파르른 새벽빛을 뚫고 바다로 나섭니다. 제급 떠나고 있습니다. 25분 정도 가야 됩니다.
소라고 기 좀 잡고 그런 거. 뱃일 경력 20년이 넘는 임철순 씨. 그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여수 돌산 앞바다는 말 그대로 황금어장을 자랑하는데요. 그는 1년 12달 바다가 허락하는 한 여름엔 문어를 잡고 가을엔 꽃게를 잡으며 삶을 꾸려왔습니다. 특히나 봄이 찾아온 요즘은 살이 꽉 찬 소라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소라가 많이 잡히지 않아 2, 3일 전 고등어 미끼를 넣은 통마를 내려놓고 녀석들이 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소라 같은 거는 좀 공작이 뜨니까 그래도 소라 들 때는 하룻밤 이상을 재워야 돼요. 너무 비싸. 그런데 오늘은 시작부터 말썽이 생긴 모양입니다. 바로 통발과 밧줄이 서로 엉켜버린 건데요. 이거 한번 엉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막 물속에 넣을 때 싹 뭉쳐 들어가죠. 자, 이제부터는 뒤엉킨 밧줄을 천천히 다시 푸는 수밖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기분 많이 짜증나죠? 시간도 많이 소비가 많이 되죠. 가슴 졸이던 순간도 그렇게 마무리되고 드디어 하루를 기다린 끝에 통발을 건져 올려봅니다. 소라다. 미리 내려놓은 통발에 알아서 찾아든 녀석들. 바다의 영양을 듬뿍 먹고 자라 부드럽고 도톰한 속살을 품은 귀한 결실들입니다. 이제 요거 다 지금 나이트입니다. 크는 과정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4년. 간혹 소라를 잡는 통발에 행운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바닷고기들이 함께 올라올 때인데요. 이거 털개입니다, 털개. 그 알이 차면 이제 요 구근 놈은 한 상자에 뭐 40만 원까지도 나가고. 이거 뭐예요? 노래미요. 돌개며 노래미까지 소라 다음 가는 큰 선물들입니다. 요건 이제 몰짱갱이라고 지금 요거가 지금 이제 맛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날 때는 하루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도 있고. 야, 그런 재미로 생활을 하는 거죠, 뭐. 이 너른 품에 삶을 맡긴 지도 수십 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바다는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왔다가 또 다시 배를 안 타려고 노가다 일을 다녔었어요. 바다 일 다시 선택하시길 잘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뭐 공직이나 어디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우리들이 나을 때가 많아요.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그저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아내와 어린 자식 먹여 살릴 양식은 그럭저럭 얻을 수 있었던 곳. 이 찾은 바다에서 건져올린 알찬 수확물들이 기분 좋게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물건이 중간일 때는 네. 여기다가 넣어놨다가 이제 상자가 차면 출하를 하고 그러죠. 아, 일종의 창고네요. 예, 예. 오늘의 수확량은 총 50kg. 석 달간 소라잡이로 벌어들이는 소득만 평균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2상자, 3상자 정도 되겠네요. 나는 여러분들만 보면 진짜 좋습니다. 좋아. 그야말로 이만한 효자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이제 5시 반에 가져가서 입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금액을 좀 잘 받을 것 같으세요? 야, 내일 또 가보면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날 오후
잠시 쉴만도 하련만 바다에서 살림을 이루고 살자니 그는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 남편을 따라 아내 귀순 씨도 마음 굳게 먹고 살아왔답니다. 이렇게 바다 일은 안 해보셨어요, 어머니? 예, 안 해봤어요. 애기 아빠 만나갖고 그냥 바다 일을 하죠. 여자는 여자대로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옆에 그물 손일까지 또 가르치기도 그렇고. 거친 바닷일만큼은 아내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그 미안한 마음에 더욱 열심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넘버도 똑같이 조업을 해도 문어 한 마리나 고기 한 마리 더 잡기 위해서 손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한편 집에서는 미운정 고운정 꾹꾹 눌러담아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20년이 좀 못했어요. 나는 계정을 빨리 했어요.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그러면? 22살 때요. 22살 때? 예, 뭐든 모를 때 했어요. 인생의 반평생을 함께한 세월. 두 사람은 서로를 품고 안기며 그 옛날 모진 세월도 함께 헤쳐왔습니다. 대연당 소리를 안 해놓으니까 이제 승낙을 했는데 결혼 딱 하고 나서 대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좋아했죠 뭐. 무섭죠. 파도 봤다 그냥 파로 가서 아유 못 믿어 나오고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가니까 네. 그러대요. 이제 무서운 것도 없고. 오늘은 생전 처음으로 그동안 고생만 시킨 세월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는 철순 씨. 서방이라고 따로 와서 결혼하고 살면서 고생 다 많이 했죠. 저는 이제 또 가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미안한 감도 있죠. 험한 길도 묵묵히 지나가야 하는 게 삶이라지요. 밝은 날도 흐린 날도 서로가 함께 했기에 지금의 행복을 꾸릴 수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며칠 동안 잡은 소라를 출하하기 위해 철순 씨는 아침 일찍부터 위판장을 찾았습니다. 가격은 좀 잘 받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봐서는 뭐 물건도 없고 좀 나올 것 같네. 그 위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생각 제일 많이 하세요? 뭐 어떤 생각 있습니까? 오면 뭐 가격 좀 잘 나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만큼 긴장되는 순간도 없는데요. 고단함 뒤에 찾아온 이 기대감에 바닷일을 하는 거겠죠. 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에 모이듯 오늘도 철순 씨는 바다로 나서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그에게 바다는 삶을 건져올릴 수 있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앞으로 제 바람이 뭐 있겠습니까? 자식들 건강하고 행복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최고 제 바람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넓고 푸른 바다에 바친 사람. 평생 부지런히 배에 오르고 바닷길을 오고 가며 그의 삶도 단단히 여물었습니다. 차디찬 바다 한가운데서 삶의 화창한 봄날을 마주하는 그 인생길은 계속될 겁니다.
힘들고 고된 바다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땀 흘린 대가가 충분해서 행복하다는 소박한 바다 농사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늘 만선은 아니지만요. 고생한 만큼 걷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바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저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부족함 없이 내어주는 넓은 바다 위에서 앞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실 바랍니다. 풍요로운 바다를 품고 해양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항구도시 목포는 바다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인데요. 이 목포 앞바다가 빚어낸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목포의 명물 갓바위인데요. 지난 2009년부터는 해상 보행교가 세워지면서 갓바위를 만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요. 갓바위에서 시작되는 목포의 또 다른 갯길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항구의 도시 목포. 크고 작은 어선들이 몸을 풀고 짠내나는 갯것들로 풍성함을 자랑하는 곳. 하지만 거친 바닷가 사람들로 북적이던 목포 앞바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월 따라 바다의 물결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이 발걸음을 모으고 있는 곳. 목포 갓바위 갯길을 걸어봅니다. 목포 이맘산 줄기 아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 그곳에는 바다를 마주하고 자연이 빚어낸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해상 보행교가 세워지면서 자연의 조각품을 직접 찾아갈 수 있게 된 목포의 명물 갓바위입니다. 일단 그 모양 자체가 그 삭가서 쓴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흔히 갓바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목포에서는 유일한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천연기념물 500호로 지금 그 지정이 됐고요. 아마 목포에서는 유달산 또 사막도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그런 그 명소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 또 이렇게 해양 보행교가 이렇게 이 개설이 돼가지고 갓바위를 앞에서도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전에는 이 하굿둑이 막히기 전으로 해서라도 아니 전에는 이 옆에가 모래톱이 형성돼 있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그 갓바위 해적장도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나란히 삿갓을 쓰고 있는 형상의 목포 갓바위. 오롯이 새겨진 자연의 신비함은 지나온 세월도 목포의 역사도 그렇게 품고 있습니다. 바람도 잠시 쉬었다 가고 싶은 곳. 갓바위를 시작으로 갯내음을 따라 길을 나서면 목포의 문화와 예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밤산 줄기 아래 바다를 둘러보며 남농기념관이며 문화예술회관, 자연사 박물관 등 특별한 문화의 거리가 펼쳐집니다. 푸른 바닷빛을 닮은 청옥 등 다양한 옥공예 역시 이 바닷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부근이 이제 소위 그 문화의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이렇게 갖춰진 곳은 없는 걸로 알아요. 이게 목포가 참 그건 잘했다 하는 그 느낌을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도 이 옥 전시관을 잘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옥 전시관도 좀 구경하고 가시면 참 좋을 건데 그러나 이제 차차 이제 알게 되겠죠. 장주원 옥장의 숨결이 살아있는 옥공예 전시관. 이곳만의 특별한 작품들도 있는데요. 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그 태안식 그 여백 처리를 해가지고 그 여의주가 이제 입에서 이렇게 구르죠.
그런 거랄지 또는 저기 사슬이 이렇게 자연석에서 그대로 이제 공간 처리를 해서 이렇게 사슬이 연결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 한 너댓가지 정도는 지금 중국을 이제 앞서가고 있죠. 은은한 빛깔로 마음을 사로잡는 옥공예. 중요 무형 문화재 백호인 목포 출신 장주원 옥장의 정교한 옥공예들은 옥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중국을 능가한다는데요. 고혹적인 옥공예의 아름다움에 자연스럽게 발길이 머무는 곳입니다. 예술의 혼이 살아있는 목포. 갯길 따라 문학의 향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최초의 근대 문학가들이 자리한 목포문학관. 이 땅에 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차범석부터 국내 연극에 최초의 근대극을 도입한 김우진과 여류소설가로 최초의 장편소설을 집필한 박화성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박화성 소설에서 목포는 식민지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근대 문학가들의 뿌리이자 고향인 목포. 많은 문화와 예술인들을 낳으면서 예향 목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닷길을 따라 새로운 문화의 거리가 자리하고 그 길 뒤에는 이밤산이 있습니다. 그 이밤산은 그 글자 그대로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은 삭갓잎자에다 바위암자 써가지고 삭갓바위다라는 그 지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갓바위라고 한 그 목포 팔경 중에 가장 빼어난 것 중에 하나,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이밤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목포 앞바다의 푸른 물결을 굽이굽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밤산. 갓바위에서부터 다양한 문화의 거리도 이밤산 자락에 있습니다. 일단 이밤산이라는 산 자체가 그 아담하게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 원래는 여기가 좀 그 도로가 나고 크게 넓혀지고 하면서 매립이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남농 기념관하고 또 해양유물 전시관이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호젓한 그런 그 바닷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양유물 전시관, 남농 기념관이 들어섰고 이것이 이제 그 각광을 받으면서 그 외에 이제 그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목포 문학관이라든가 또 목포 문화예술회관 이런 전시관이 생기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타운을 형성하게 되면서 더 전국적으로 더 유명세를 탄 것 같습니다. 이밤산 줄기 아래 많이 달라진 바닷길을 따라 조업하는 고깃배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바다는 많은 생명들을 품고 있는데요. 사철 풍성한 먹을거리를 내어주는 목포 앞바다는 짠내 나는 갯것들뿐만 아니라 갈매기며 물오리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갈매기 떼들을 따라 목포 앞바다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닿게 됩니다. 46억 년 전 지구의 자연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가장 그 중요한 전시품으로는 2009년도에 저희 자연사관에서 그 발굴된 그 앞에도 공룡화를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1층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각종 희귀한 화석, 광물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약 9천여 점의 곤충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 또 갯벌 체험 그러한 전시관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억 년 전 공룡의 흔적들을 다양하게 담아놓은 목포 자연사 박물관. 대형 초식 공룡 등 수많은 화석들에서 오랜 시간 자연의 역사를 찾아보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표본과 각종 어패류를 통해 바닷속 거친 삶도 그려봅니다. 자연사 박물관을 따라 바닷길을 굽어보면 생활도자 박물관도 만나게 됩니다. 예로부터 질 좋은 고룡토가 풍부했던 목포는 도요지로도 꽤 유명했는데요. 생활도자기의 시대를 연 곳이 바로 목포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도자기는 물론이고 목포 도자기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목포가 낳은 또 하나의 화가 남농 허건. 천재 화가의 사실적인 그림을 만날 수 있는 남농 기념관이며 옛 향토 문화관이던 문예 역사관과 현재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들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 목포의 앞바다는 다양한 문화예술로 풍성하게 출렁입니다. 문화의 물결 따라 그 옛날 멍텅구리 배가 먼저 발길을 붙잡는 것, 난파선의 박물관이라 하죠. 거센 파도에 수장됐던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그곳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976년부터 84년까지 발굴되었던 신안 앞바다, 신안선을 모태로 해서 태어난 국립연구소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소속에 있고요. 지금 약 이 신안선실에는 12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신안 앞바다에 잠겨있던 신안선과 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청자 보물선을 품고 있는 목포 해양 유물 전시관. 캄캄한 바다 밑에서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뱃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목포 앞바다가 품고 있는 갑바 위에서 시작된 문화의 거리는 이밤산 둘레 숲길과도 이어집니다. 작년 11월에 개통된 둘레 숲길은 목포의 바다와 숲,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밤산 숲길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조그만 소로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평탄형 숲길을 조성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걷기 편하고 자연 경관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전망점을 찾아서 숲길을 연결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갑바위 터널부터 문예 역사관과 자연사 박물관 등을 지나 이밤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도심 안에 자리한 목포의 또 다른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길 내 가지고 아주 좋다고 우리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올라가서 보면 이제 이쪽이 또 다 보이고 저쪽 그 구도심도 보이고 저쪽 이제 대불단지 저쪽으로도 보이고 아주 여러 번 건강이 좋습니다. 목포 팔경으로 이름난 이밤산 바위 봉우리와 목포 앞바다의 빼어난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밤산 둘레숲길. 갑바위에서부터 갯길 따라 이어진 문화의 거리며 목포 시가지까지 이밤산 줄기를 따라 모두 굽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바닷길을 열어주는 목포 앞바다. 이밤산 줄기 아래 자연이 빚은 목포의 명물 갑바위도 품고 있는데요. 그 갑바위에서 바닷길을 따라 이어지는 목포의 또 다른 명소, 문화의 거리. 옹기종기 다양한 문화예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갯내음 따라 예술과 문화의 홍까지 느낄 수 있는 생명의 땅, 목포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해상 보행교를 따라 갑바위의 신비함을 느끼고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 공간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갑바위를 품고 있는 이밤산 둘레 숲길까지 함께한다면 목포의 비경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다와 산, 그리고 역사와 문화까지 누릴 수 있는 목포 갑바위 갯길. 가족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봄나들이 장소로 제격일 것 같습니다. 겨울바람에 날카로운 찬 기운이 더해지는 12월쯤부터 경북 영덕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겨울바다를 들썩이게 만들고 바닷가 앞
항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대게 덕분인데요. 담백하고 부드러운 속살에 쫄깃함까지 더해져서 깊은 바다의 맛을 전해주는 대게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12월부터 이듬해 4, 5월까지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대게인데요. 이맘때쯤에 경북 영덕에 가면 어딜 가나 이 통통하고 기다란 다리를 자랑하면서 우리를 반기는 대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해 바다가 풍어의 기운으로 분주합니다. 오동통 쫄깃한 살을 채운 대게가 우리 밥상을 찾는 계절이 돌아온 건데요. 12월 한겨울부터 4월까지 영덕 강구항은 온몸 가득 바다의 맛과 향을 채운 대게로 넘쳐납니다. 딱딱한 껍질 속에 부드럽고 달달한 살을 품은 동해바다의 진미. 대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경북 영덕이 품은 항구. 한가로웠던 강구항이 금세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찍부터 바다에 나섰던 대게잡이 배들이 들어오는 건데요. 우리나라 최대의 대게 유통산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배가 들어오는 속속 경매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녹색 완장 달기. 바로 깊은 바다에서 잡아온 명품 영덕 대게임을 입증하는 건데요. 그 한 척당 대게 최상품은 보통 30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 하품은 보통 3,000마리에서 한 6,000마리 정도 그렇게 입헌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대게들로 가득했던 강구항은 새벽이 되면 다시 바다에 나서는 배들로 바빠집니다. 겨울철이라 오후 되면 기상이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또 아침 일찍 나가야 또 하루 종일 또 조업을 하는데 겨울철이라 또 뭐죠 해가 잘 자는 게 짧기 때문에 빨리 와서 조업을 해야 됩니다. 먼 바다로 나가 며칠씩 조업을 하는 원영어선과 달리 영덕 영근해에서 조업하는 배들은 새벽 일찍 나가서 12시간 정도씩 작업을 하는데요. 보통 대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서 잡는 자마광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쁜 와중 올라온 대게 몇 마리를 바다로 다시 던져버리는데요. 훗날 더 큰 대게를 위해 어린 대게는 놓아주는 거죠. 네, 요런 거 좋아, 요런 거. 영덕에서는 대게가 산란하고 자라는 여름철은 금어기로 설정하고 11월부터 5월까지만 조업을 허락하고 있는데요. 원래 5월 30일까지 대게 철인데 해야 되는데 원래는 뭐 개가 없다 하고 지금부터 철망 들어가야죠. 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어민들. 몸통의 세로 길이가 9cm 미만인 대게는 다시 바다에 놓아주는데요. 어린 대게가 그만큼 자라기까지는 무려 8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귀한 대접 해줄 만하죠? 예, 개는 아닌겨. 12월 달쯤은 좀 돼가고 그때 개는 약간 살이 덜 찼습니다. 덜 찼고 지금 1월 달, 2월 달 아닙니까? 1월 달, 2월 달은 개가 살이 거의 다 100% 다 찼습니다. 이런 개는 완전히 빡딱이었습니다. 빡딱. 온몸 가득 살이 튼실하게 차오른 요 녀석이 바로 대게 중에서도 상품입니다.
여기야, 여기 김영 안깨 빵깨. 구분 대단한 게, 어? 여러분 좀 빨간 것이 아닙니다. 알집을 가득 품고 있는 암개 역시 바다에 다시 놓아줘야 하는데요. 만선을 위한 욕심 대신 자원보호를 위한 노력을 택해 대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동해바다 어디서든 대개가 잡히지만 특히 영덕대개가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 대개가 좋아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왕돌초라 불리는 해산의 모래바닥. 거기에 좋은 먹이가 많아 쫄깃하고 단단한 살을 채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대게들도 맛과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명문어 같은 경우는 가슴살, 다리살, 가슴살, 내장까지 100% 꽉 찾는 것을 박달대게라 그러는데, 왜 박달대게냐면은 영덕대게 박달대게는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다고 박달대게입니다. 그리고 내장살, 가슴살까지 100% 꽉 차가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다고 박달대게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영덕대게 연근해산 갑발이라 그래가지고 토종대게. 갑발이는 수심 가까운 데서 잡는다고 오늘 갑발의 대게라 그럽니다. 이런 거는 다리살은 꽉 차는 대신에 가슴살 자체가 한 80%. 그 대신 단맛 자체가 끝내줍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영덕대게 갑발이 박달이라 가지고 이 박달하고 이 박달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맛 자체가 거의 비슷하지만은 브랜드 자체가 안 붙습니다. 박달대게도 다 같은 박달대게이고 큰 배들 잡아들이는 거하고 작은 배들 잡아들이는 거하고 맛 자체가 조금 틀리고. 박달대게 중에서도 깊은 바다에서 잡아 녹색 완장을 찬 대게는 살이 더 단단한 것이 특징이고요. 몸에 하얀 점이 있는 건 수입 대게라고 하니 잘 구분해야 되겠죠? 또 갑각류인 대게는 허물을 벗는 탈피를 하며 자라는데요. 영덕대게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박달대게라고도 부르고 또 혹개라고도 부르고 물렁개라고도 부릅니다. 그 박달대게는 속살이 꽉 찬 상태가 박달대게고 그다음에 속살이 꽉 차면 몸집이 커짐으로 이제 탈갑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혹개라고 부르고 또 개가 이제 혹개 상태에서 탈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몸집이 커짐으로 속살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제 물렁개라고 부릅니다. 실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속살이 꽉 차고 무거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박달대게입니다. 이 박달대게가 되면은 껍질을, 몸집이 커짐으로 껍질을 벗으려고 탈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저 개가 속살이 꽉 차가지고 몸집이 커짐으로 탈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탈갑을 하고 나면은 이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는 물렁물렁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물렁물렁한데, 이 상태가 되면 속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집은 커졌지만, 이럴 때 잡힌 개를 물렁개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대게가 탈피를 하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건데요. 어때요? 적어진 갑옷을 벗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한 마리의 개는 일생 동안 15번에서 17번의 탈피를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 거죠. 영덕에선 대게 못지않게 붉은 대게가 풍어를 이룹니다. 대게보다 깊은 곳에서 자라는 붉은 대게는 높은 수압을 견디며 생활하다 보니 껍질은 두껍지만 살이 연해서 맛이나 가격면에서 대게보다 좀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겉보기엔 생김새가 비슷해 붉은 대게가 그냥 대게로 둔갑해 팔리기도 합니다.
요 색깔이 붉어가지고 일명 붉은 네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홍게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까운 바다에서 많이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배가 한 대 나갈 때마다 새벽에 나갑니다. 새벽 한 3시쯤 나가서 잡을 때는 보통 한 1,000마리, 보통 5,000마리, 10,000마리 많이 잡을 때 그렇게 잡아오고 있습니다. 맛은 대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맛이 좀 달콤하면서도 살은 조금 모르지만 많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싼 맛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대게보다 값이 저렴한 붉은 대게는 주로 가공식품으로 이용됩니다. 신선한 것을 선별해 쪄서 익힌 다음 식혀서 다리, 몸통, 집게다리로 분리하는데요. 이 통통한 다리살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살 등의 가공식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수백 개의 대게 식당이 모여있는 강광은 12월부터 4월까지 거리 전체가 대게를 쪄내는 뽀얀 김으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동해바다의 맛과 향을 가득 품은 제철 대게 맛보러 전국 각지에서 찾아든 사람들 덕분인데요. 귀한 대게를 푸지게 한가득 쪄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대게. 그 달큰한 속살을 쏙 빼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대 맛이 너무 맛있어요. 어떤 맛인가요? 이렇게 구수 맛이 나요. 이걸 이렇게 빼서 먹는데 구수 맛이 나요. 되게 담백하고요. 이렇게 씹으면 쫄깃쫄깃한 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어요. 탈피하기 직전에 홋게는 보통 회로 먹습니다. 요 대게는 일반 대게가 아니고 요거는 영덕 대게 중에 홋게라 그래가지고 바로 탈피하기 전에 바로 당겨서 드실 수 있는 게입니다. 회는 씹으면 씹을수록 영덕 대게는 살 자체가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나면서 달짝지근합니다. 대게 드시듯이 딱 부러뜨려가지고 이거는 살 자체가 바로 속속 나옵니다. 이렇게 요 홋게는 바로 드시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납니다. 쪄먹을 때보단 말랑한 살을 회로 즐길 때, 일명 약게라 불리며 귀한 대접받는 홋게는 내장 역시 달고 고소해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대게는 쪄먹는 게 제맛인데요. 뜨거운 김이 들어가더라도 내장이 흘러나오지 않게 배를 위로 향하게 해서 찌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살며 그 영양분을 섭취한 대게는 바다의 건강한 기운을 가득 품고 있는데요. 덕분에 살에는 단백질, 그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식품입니다. 요 대게는 이렇게 불에 틀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은 쏙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드시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보드라우면서도 쫄깃한 속살에 달큰한 국물 우러나온 탕, 그리고 내장 볶음밥까지 먹으면 대게의 다양한 맛을 알차게 즐길 수 있겠죠? 대나무처럼 곧고 기다란 다리를 가져서 붙은 이름 대게. 하지만 그 딱딱한 껍질 안엔 보드라운 속살을 품고 있는데요. 동해바다의 맛과 향을 고스란히 간직한 대게로
오늘 저녁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대게를 고를 때 무조건 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기보다는 살이 얼마나 탱탱하게 찼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같은 크기라도 손으로 들어봐서 무거울수록 좋고요. 집게다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싱싱한 대게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맛있는 대게 골라서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어영차 바다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